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샤넬 지키 재단할게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보내고 나서 남은 원단이라 좀 조각이 났어요. 이 원단을 필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여기도 지금 그거거든요. 중간중간에 재직을 하면서, 이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재직상 생긴 거기 때문에 반품을 하거나 그러면 조금 원단에 대해서 모른다?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 피를 구매를 하게 되면 물론 다 연결된 것도 있지만 이것처럼 원단 중간에 이렇게 이어진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거는 반품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원단 한필 구매할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한필 구매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단을 조금 더 줘요. 이거 요게 있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보통 한 마에서 한마반이 정도 더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충분히 그렇게 해서 쓸수 있어요. 이분들이 안 나오는 걸 주시는 않거든요. 자, 패턴은 제가 잘라서 가지고 왔고요. 아래 위가 없는 원단이라서 패턴은 돌려도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앞판이고요. 뒷판은 저쪽에다 뜨면 될것 같고 이게 폭이 넓은 폭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두 마를 들여서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고 여기 조금씩 남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가슴둘레 92 사이즈거든요. 중간에 조금 남아요. 사이즈가 좀 크신 분들은 여기가 안 남을 수도 있지만 두마 보내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짧은 조끼 요 정도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소매 안감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건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안 넣으려고 사실은 했거든요. 안 넣으려고 진행할 때안 넣으려고 했었는데 안감이 또 있고 그래서 근데 소매 안감이 없잖아요. 일하기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안감이 없으면 안감을 안 박으니까 일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안감이 들어가지 않는 만큼 안쪽에 밉지 않게 작업이 완성도가 높게 안쪽도 해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안감이 없이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시간도 더 걸리고 그래서 그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놓고 아싸 안감 없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어렵습니다. 자, 시접 넣을게요. 자, 어깨 1cm. 여러분들이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이 색깔로 할게요. 이게 안쪽이라서. 자, 여기는 제가 1.5를 넣을게요. 이게 제가 입을 건 아니라서. 밑단은 3.5cm 주겠습니다. 이 겨울용은 이렇게 밑단을 조금 더 주기도 해요. 예전에는 밑단을 4cm 이렇게 줬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옷값이 비쌌고 맞춤복도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여기를 2cm를 줬거든요. 2에서 2.5. 그래서 내 입거나 그렇게 하라고 시접을 많이 줬어요. 근데 요즘은 옷값이 워낙 싸고 그래서 그렇게 주진 않아요. 그리고 뭐 요즘은 다몸 관리들을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일단 제가 자를게요. 자, 이거 시접 정리하면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게 지금 시접 1cm라 여기는 굳이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기 1cm 줄게요. 이거는 그냥 해도 되겠네요. 시접 정리 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초입에 말씀드린다는 게 까먹고 그냥 나와 있는데요. 샤넬 원단 이거 봉제할 때, 작업할 때, 여기에다 심지 절대로 다 붙이지 않는 거, 그거 꼭 지키셔야 돼요. 여기에다 심지 붙이면 이거 푸대자라고 똑같아요. 푸대자로 할 거면 샤넬 원단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푸대자루로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이게 올이 풀려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심지를 전면 다 붙이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파는 원단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샤넬 원단은 이 여러분들이 심지를 붙이는 이유가 풀어질까 봐잖아요. 안 풀어지면 되잖아. 그죠? 재단을 하고 바로 오브록을 치세요. 그럼 절대로 안 풀어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재단하고 바로 오브록 치고 그 다음에 심지 붙이고 하는 작업을 그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심지 붙여서 파는 거 저는 절대로 노노노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재단하고 바로 그 오버룩 쳐서 하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맞춤복이나 이거 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그걸 붙여서 심지를 붙여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파는 게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샤넬 원단의 특성을 살리지를 하나도 못해요. 그냥 이거 샤넬 원단 이거만 이 텍스처만 살리는 거지. 아, 저거 샤넬 원단이네. 그냥 입어보면 실루엣 전혀 없어요. 그냥 이 뻣뻣해서 그냥 푸대자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지금 푸대자루 조직이잖아요. 그냥 보기에 그죠? 마대자루. 그래서 절대로 심지 붙이지 말라는 거. 이거는 잔소리를 100번 해도 그만큼 중요해요. 100번 해도 누가 뭐라고 안할 거예요. 그래서 샤넬 원단 그옷할때 절대로 심지 전체적으로 다 붙이지 말고 그냥 하시라는 거. 이해되셨죠? 재단하고 바로 오브록을 치세요. 그렇게 하고 재단 그 안단 뜨고 심지 재단하고 안감 뜨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에다 절대로 붙이면 안 되고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옷 만들 때 심지 붙이는 곳 있죠? 거기만 붙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주머니 같은데 이런 입구 같은 데는 붙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붙이지 말고 여기만 여기 입구만. 근데 이거 쓰지 않을 거면 이것도 붙이지 않아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매 밑단 그다음에 상의 밑단은 심지 붙여도 괜찮아요. 근데 소매 밑단은 괜찮은데 상의 밑단은 꼭안 붙여도 된다 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밑단 그 상의 밑단 재킷이나 이런 것들은 맞춤복에서 처음에는 다 붙였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붙이고 안 붙이고의 그 차이는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올 시즌에 유행하는 실루엣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어요. 일단 밑단에다가 심지를 붙이잖아요. 심지를 붙여놓으면 밑단이 동그랗게 이렇게 돼요. 웃돌이는 여기는 붙이지 않아서 안 되지만 여기는 붙여놓으면 빳빳하기 때문에 동그랗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어깨 패드 말씀드리면 예전에 밀리터리 룩이 유행일 때가 있어요. 밀리터리면 군대잖아요. 그러면 딱딱 각이지고 이런 거예요. 실루엣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때는 패드를 막몇 개씩 넣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파워숄더 아시죠?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행일 때에는 여기에다 심지를 붙여도 괜찮아요. 근데 시대적인 배경도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행에 따라서 여기에다 붙이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작업자가 정하는데 의상학과 이론적인 거를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인 거를 배우게 되면 시대적인 거에 따라서 올해 유행하는 것들이 틀려진다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심지를 붙이고 안 붙이고 이런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축축 늘어지는 여성스러움, 그다음에 드레이프성이 있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한다. 그럼 여기는 안 붙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디자인이 올 시즌에 어떤 실루엣이 유행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자가 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나는 유행하는 실루엣 나는 그거 상관없다. 그럼 뭐 오케이 그냥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샤넬 원단, 트위드 원단은 전체 심지 붙이지 말 것. 이거는 이 옷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1도 없는 사람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성복 사면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샤넬 원단을 여기에다가 심지를 다 붙여서 옷을 하는 그런 그 기성복은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단지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불편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다 붙여서 그 옷을 만들다 보니 그런 원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심지 붙이는 거그 사람들은 기계로 붙여요. 여러분들은 손으로 다 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지, 여기에다가 심지를 다 붙여서 팔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직상에 심지가 붙여지는 게 아니라 재직을 한 상태에서 파는 사람이 여기에다 심지를 붙이는 거예요. 2차 가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심지가 안 붙여서 나와요. 이게 원단인 거지. 여기에다 심지 붙이면 푸대자루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여기에다 심지 붙여서 하는 거, 이거 제가 그냥 진짜 심하게 말하면 무식한 거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절대로 붙이지 마세요. 여기 저 여민분 2cm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cm만 주시면 되고. 1cm.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자, 주머니 표시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다할 필요 없어요. 여기만 맞추면 다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들치고 여기에서 접어서 이렇게 자 그다음에 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이거는 지금 실표뜨기를 하세요. 이것도 움직이면 얘를 다시 맞춰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런데 지금 벌써 풀리거든요. 그래서 재단하고 바로 오버룩 치고, 그 다음에 안단 뜨고, 심지 재단하고, 안감 뜨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해서 이거는 조금 길게 해놓으세요. 이 원단이 분홍색이랑 소라색도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소라색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색깔, 이 샤넬 원단 그러면 이 색깔이 제일 많이 쓰고 거부감이 없는 색깔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색상이에요. 근데 저는 소라색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 파스텔 톤이라 색상이 굉장히 예뻐요. 검정색하고 이색, 소라색, 분홍색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스와치가 이 색깔이.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라색도 이뻤거든요. 근데 이 지금 처음에 패턴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샤넬 원단, 트위드 원단은 이렇게 반짝이가 들어간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반짝이 들어간 게 굉장히 고급져요. 그래서 너무 이뻐요. 여러분들이 그 카페나 안 그러면 그 싸게 파는 홈페이지 이런 데서 파는 거랑 확실히 틀려요. 이게 정품이라서. 정품하고 여러분들이 그 카페나 좀 싸게 파는 홈페이지 이런 데에서 구매하는 거랑 질 자체가 틀려요. 제가 구매해봐서 알아요. 전에 저도 카페에서 그 원단을 구입을 했었어요. 이렇게 동대문 왔다 갔다 하기 전에는. 근데 확실히 틀려요. 요즘은 카페나 이렇게 싸게 원단 구매할 수 있는데 이런 데서 할 때는 지난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브룩을 밑단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가위질 된단, 다 오브룩을 다 치세요. 네, 이렇게 두시고. 자, 뒷판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요 정도 남았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뒷판. 볼게요. 원단은 많이 있으셔도 최대한 아끼세요. 자, 제가 이거 뒤에 1cm 시접 넣기로 했거든요. 여기 너무 밋밋해서 저는 여기를 좀 넣을게요. 자, 이게 1.5cm만 남겨놓고. 뭐 그냥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밑단 3.5cm. 자, 옆선 1.5. 1cm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거면. 그리고 그 가봉을 좀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지금 기본이거든요. 실루엣 자체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봉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간단한 이그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디자인에 따라서 맞음새, 그 다음에 실루엣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맞추는 그 과정들이 다 틀려요. 이거 진짜 기본이잖아요. 근데 디자인이 많은 거를 가봉했을 때랑 이렇게 기본 가봉했을 때랑 여러분들이 몸에서 느끼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틀리단 얘기예요. 그래서 옷을 하실 때 물론 나는 그냥 원단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원단으로 해서 망하면 그냥 버릴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봉을 광목으로 좀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학원에서 수업할 때도 광목으로 가봉을 일단 먼저 해요. 다. 근데 이제 가봉을 나는 안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가끔 그냥 뭐안 맞으면 나 그냥 버릴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기는 하는데 가봉을 일단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의 그 가지고 있는 바디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그 바디 각각의 가지고 있는 바디가 틀리고 디자인마다 그 바디에 맞춰서 옷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는 100%안 맞아요. 그래서 가봉을 하시라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저는 기본만 올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바디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춰야 되는 과정은 여러분들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래 옷을 하신 분들은 자기 바디를 알고 어떤 이런 디자인들은 내가 이 정도면 되겠더라. 이게 각이 쓰거든요. 그거는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래 이렇게 몇 년, 10년 넘게 이렇게 하면, 이런 디자인들은 내가 바디가 이 정도 하니까 나오더라. 이 디자인이, 옷이 괜찮더라. 이게 각이 나와요. 그런 분들은 학원 안 다녀도 괜찮아요.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제 바디에 맞게 저도 각이 있어요. 요 정도 하면 나는 괜찮아서 요 정도 하면 되더라. 그럴 땐 다이렉트로 그냥 패턴 재단해서, 패턴 떠서 재단해서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그냥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놓은 학생들은 제가 바디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간단한 거라고 하더라도 광목을 통해서 가봉을 1차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바디 가봉, 광목으로 가봉을 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1차원적인 얘기예요. 꼭 해야 돼요. 아무리 간단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간단한 디자인에서 찾아지는 배울 점, 그 다음에 복잡한 디자인에서 찾아지는 배울 점이 각각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울 때 간단한 것부터 어려운 거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간단한 디자인을 가봉해서 찾아 나가면서 점점 어려운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받아들이는 것도 과부하가 안 오고 좋단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한 거라고 하더라도 처음 이렇게 기초공제에서부터 처음부터 진행하시는 분들은 꼭제 말을 잔소리로 알아듣지 말고 꼭 진행을 하세요. 암홀 1cm. 이거는 5으로 칠 필요가 7% 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그냥 둘 거고요. 자, 뒤 중심에만 핀좀 꼽아 갖고 가세요. 여기 위에는 5으로 칠 거라 핀 꼽지 마시고 중간에만 좀핀 꼽아 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두시고요. 이 오브롭 치기 전에는 너무 만지지 마세요. 이게 오리 다 풀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시고. 자, 소매하겠습니다. 이게 색상도 굉장히 이뻐서 제가 동대문 시장을 다녀보니까, 개원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은 원단이 좀 많지 않고, 색상 보는 것도 조금 미숙한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이거 원단을 많이 파신 분들은 각이 딱 있어요. 자기 그 노하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전에는 서울 그 동대문시장 가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요새는 그냥 필요할 때 수시로 가니까 그렇게 힘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가로 선이 약간 있거든요. 이건 맞출 필요 없는 선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소매. 자, 소매가 여기 식서 방향을 얘는 맞추셔야 됩니다. 밑단 3.5cm 같이 주세요. 자, 이렇게 위미지랑 이렇게 해서 맞추세요. 자, 13cm. 여기에서 13cm.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식서 방향 표시한 거 맞추셔도 되고, 소매 같은 경우는 중심 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맞추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할 때는 사실은 식서 방향 표시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그 식서 방향 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뭐 여러분도 혼자 할 때는 안 하실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12.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놓고,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필요 없이 얘를 맞춰놨잖아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되셨죠? 네, 얘는 여기서, 요 선에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런 게 노하우죠. 자, 이거 핀 꼽으실 때도 너무 얘를 너무 구기면서 핀 꼽으시지 말고, 21.5, 21.5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얘를 들으면 얘를 다시 맞추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꼽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그만큼 오차가 생겨요. 자, 밑단 3.5cm. 자, 여기는 꼭 시접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장 소매는 사선이나 곡선이 심할 때꼭 하셔야 돼요. 자, 여기도, 여기도, 여기, 여기 다 하셔야 됩니다. 밑단, 자, 3.5cm 놓으시고 이따 잘라 보시면 알아요. 그다음에 자, 여기는 1cm 주세요. 프린세스 라인은 1cm. 이쪽은 엽서는 1.5, 몸판도 1.5 줬기 때문에 1.5 주셔야 됩니다. 1.5cm. 여기도 1.5. 자, 중심. 여기 표시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소매 못 달아요.
있고, 자, 여기 표시 좀 하세요. 패턴에서부터 이 옷은 오차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다시고, 자, 여기는 제가 실표뜨기를 할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봉제할 때 안 맞아서 봉제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자, 1cm. 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자르시잖아요. 그냥 자르시지 말고 이렇게 시접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은 얘를 대충 먼저 잘라놓고 얘를 돌리면서 해요. 근데 이거 이 상태로 얘를 돌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트위드 원단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거든요. 얘를 돌리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놨던 게 얘가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맞췄던 거하고 똑같이 맞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단할 때 패턴 뜰 때 저는 패턴지 이 원단 돌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니가 돌아. 제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틀어지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얘를 돌려야 돼서 제가 얘도 핀을 좀 꼽을게요. 자, 핀 꼽을 때 너무 들지 말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예 기초인데도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얘를 핀을 이렇게 해서 들어요. 살짝 들어서 밑에 원단이 잡혔다 그러면은 이렇게 꼽고 들어서 밑에 원단이 잡혔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 들지 마세요. 자, 대충 이렇게 자르세요. 크게는 하지 마시고, 이 원단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계속 치워놓고, 자, 제가 작은 거부터 자를게요. 이렇게 핀을 꼽아놔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소매 밑단 먼저 자를게요. 자, 얘가 조금 모질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자, 얘 접을게요. 접어서. 자, 접겠습니다. 접고 뒤로 접으면 좋은데요. 지금 붙어 있어서 뒤로 접기도 안 되네요. 자, 여기 완성선 1cm. 자, 자르겠습니다. 자, 피면 얘는 이렇게 모양이 틀려요.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두장 소매 할 때는. 그다음에 자, 얘 접고 조금 더 떨어뜨리게 놓을 걸 그랬네요. 자, 1.5cm 놓고, 자, 이거를 자르겠습니다. 자, 얘도 피면, 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곡선이 많거나, 사선이 많거나, 이럴 때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위로 올릴게요. 이거 좀 치우고, 자, 위에 가겠습니다. 여기 접으세요. 자, 이거 뒤로 접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1cm. 자, 여기까지 자르고 얘도 뒤로 접은 상태로 나머지 1cm. 하시고. 자, 이거는 지금 실표뜨기 할 건데요. 자, 여기 하셔야 되고, 자, 이건 실을 많이 나오세요. 자, 여기 이거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벌려서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벌려서 뽑지 마세요. 이거는 색깔이 비슷해서 이 실표뜨기 실을 안 자르고 그냥 둬요. 이렇게 하시고, 자, 얘 갈게요. 자, 얘도 밑단 먼저. 자, 여기 올리고.
여기 먼저 좀 제가 자를게요. 틀어졌나요? 자, 여기 좀 먼저 자를게요. 여기 밑에부터 잘라도 되긴 하는데, 자, 밑에부터 할게요. 자, 밑단을 뒤로 접을게요. 이렇게 뒤로 접으면 그리지 않아도 돼요. 자, 쭉 위로 가서, 보세요. 뒤로 접으시고 여기 1cm 자릅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 접은 상태로 위로 가고 자 이렇게 그렸을 때는 이 초크금이 안 보이게 자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합니다. 접어서 여기도 1cm.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정확하게 자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차가 줄어요. 이렇게 해놓고 얘도 밑단은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센치를 해서 그려서 밑단을 꺾으면 돼서 자 여기 중심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실 때 좀 편해요. 자 여기도 실표뚝이 해놓으시고 자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오브룩을 지금 치세요. 오브룩을 다 쳐서 갖고 오세요. 제가 가지고 와서 안 따나고 심지하고 안감을 뜰게요. 자 오브룩을 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다리미로 한번 이건 다 따시고 다리미로 한 번만 좀 다리세요. 오브룩 친 거는 원래는 다리미로 삼시다가 다 다림질을 해서 주거든요. 자, 여기 목, 여기 곡선은 바이어스랑 비바이어스랑 같이 있어요. 여기랑. 그래서 칠 때 약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리미로 이렇게 죽여주세요. 다 오브룩을 다 치세요. 앞에도 목에도. 그래야지 안 풀립니다. 이게 그 여기다 심지 붙여서 하면 트위드 원단이 아니에요. 원단의 특성이 없어져서 트위드 원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맞춰서 다리미로 트위드 원단은 조직 자체가 엉성해요. 그래서 늘어나거나 이런 게 좀 심해요. 다른 것보다 박을 때 늘어나지 않게 박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제가 다 쳤습니다. 이렇게 다 쳐서 하시면 풀리지 않아요. 이거 할 때까지. 근데 이거를 안 하시고 그냥 여기에다가 심지를 다 붙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옷 하면 뻣뻣하잖아요. 심지 붙이면 일단 심지의 목적이, 심지를 붙이는 1차적인 목적이 형태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얘를 묶고 있는 거죠. 여기다 심지를 붙여놓으면 심지가 얘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딱딱해지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크 심지도 물론 붙이는 거랑 안 붙이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 이제 제가 안단을 뜰게요. 자 여기에서 안단을 해볼게요. 자 안단은 이거 하나 갖고 하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안단도 이 부속 재단 하신 것도 바로 오브룩을 치세요. 심지 붙이지 마시고 심지는 몸판에다만 붙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밑단 똑같이 자 여기도 제가 이렇게 자를게요. 이게
이게 현장에서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재단을 해요. 근데 학교에서는 안단도 제 패턴을 진행을 해요. 이렇게 똑같이 자르시고요. 얘는 너치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어깨. 자, 시접 포함 보통 제가 7cm 줍니다. 자, 여기는 디자인에 따라서 틀려져요. 자, 제가 11 줄게요. 자, 여기하고 그려서 라인이 맞으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안 맞으면 좀 수정할 수도 있어요. 자, 자는 한번 이렇게 여기 휘어지는 정도는 BP점 기준으로 휘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눈 여기가 조금 넓으네요. 자, 1cm 깎을게요, 밑에. 밑에가 약간 좁으면 더 이쁘더라고요, 저는. 자, 이것도 바로 오브룩을 치세요. 그 다음에 뒤 안단. 여기는 여기 1.5cm 남겨놓은 거는 안단 필요 없습니다. 빼고 하세요. 똑같이 자르고 여기 시접 1cm 그려놓으신 다음에 자, 시접 포함 7cm 여기서 칠입니다. 자, 여기는 원단의 크기에 따라서 자, 제가 11 놓을게요. 자, 이거는 S모드로 이렇게 하면 그려질 거예요. 자, 여기 살짝 배가 좀 나오게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는 직각 유지해야지 여러분들이 하시기 편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너치 넣지 마시고. 제가 이걸로 표시만 해놓을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머니가 바이어스거든요. 주머니는 자, 여기에서 제가 자를게요. 잘라서 머메이드지라고 있어요. 약간 뻣뻣한 거. 여기에다가 붙여서 얘를 해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자르면 그 패턴이 망가지거든요. 쓰고서 여기에다가 놓으면 같이 놓으면 되는데 패턴이 기존에 있는 이 패턴이 이제 잘 찢어질 거예요. 얘를 자른 데가 있어서. 이렇게. 그다음에 자, 얘도 자를게요. 선이 안 보이게 되도록이면 자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머메이드지를 갖고 올게요. 여기에다 붙습니다. 이거 달력 같은 거에다 하셔도 돼요. 잡지책 이런 거. 조금 뻣뻣한 종이도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자, 얘도 이대로 자르세요. 자, 이거 잘라서 가져올게요. 잘라서 가지고 왔고요.
이쪽에서 할게요. 자, 여기 저는 박스가 있어서 그냥 해도 되는 애 정바이어스 잡으세요. 이걸 제가 식사 방향이라고 그려놓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자, 3cm. 자, 여기 1.5cm 잡을게요. 네. 이 끝박음이거든요. 그래서 1cm만 있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쟤도 5으로 다 치세요. 자, 이거는 그냥 바이어스가 아니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뜨시면 되고. 자, 여기 위에 3cm 일단 제가 놓겠습니다. 자, 나머지 1.5cm 자를게요. 얘도 끝박음에서 1cm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원단이 아껴야 되면. 자, 이렇게 두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부속은 다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두시고. 자, 안감 재단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백 아이보리인데요. 흰색하고 유사해요. 이거 가신 분도 있고, 이거보다 조금 진한 거 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원래는 제가 조금 진한 걸로 하고 싶었는데, 그게 똑같은 게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뒤에 안 박아도 되고, 박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제가 그냥 넣을게요. 그리고 안단 표시를 여기에다 하셔야 됩니다. 앞판은 한쪽만 있어도 괜찮아요. 이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 다 보이시죠? 자, 여기에다가 안단 표시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 하세요. 안단 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판. 자, 이쪽이 안쪽이에요. 겉에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많이 나는 그 초크로 겉에다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세탁을 해야 빠지거든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밑단 표시를 좀 하세요. 자, 3cm 밑단 1.5cm 올라와서 한번더 하시고 맞춤 표시 하고 싶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고 빨간 걸로 할걸 그랬네요. 자, 여기 안단 있는 데는 안감이 필요 없죠? 그거는 아시죠? 자, 여기 이렇게 그래서 제가 뺄게요. 여기는 이 안단 표시한 데에서 2cm만 앞으로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사이즈가 작으면 이렇게 나오네요. 얘는, 4-4인치예요. 안감은 보통 38인치는 별로 없고요. 4-4인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면 가슴둘레 96 정도까지는 이렇게 한 폭으로 나와요. 한 기장으로. 여기는 소매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두시고. 자, 가장자리 먼저 자릅니다. 필요에 따라서 패턴으로 이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패턴으로 하면 시접을 또 그려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현장에서는 이렇게 재단한 걸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송곳. 자, 시접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1.5cm를 박으면 돼서 안 해도 괜찮고요. 하고 싶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제가 밑단을 다 그릴게요. 자, 밑단을 송곳으로 이렇게 누르세요. 생각보다 세게 누르셔야 됩니다. 자, 밑단은 이 선에서 한 번, 안쪽으로 한번 더, 1.5cm 올라간 거한 번, 안으로 한번 더,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안단 표시한 거, 송곳질.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걷어내면 여러분들이 송곳질 한게 표시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초크로 이렇게 해 놓을게요. 이게 제가 혼자 할 때는 이걸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아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금방 할거 아니면 해 놓으셔야 돼요. 없어져요, 송곳질도. 자, 여기에서 2cm 안으로, 밖으로 나가세요. 앞쪽으로. 그래서 2cm 정도가 앞으로 있으셔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밑단은 1.5만 있어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접힐 거라서. 1.5를 제가 줄게요. 제가 할 때는 1준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선을 자르세요. 자, 이거 자르기 전에 핀으로 좀 꼽고 하세요. 그냥 하시지 말고. 이거 말안 하면 그냥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도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럼 밀리겠죠? 이렇게 해서 자르시고. 여기 밑단 넣지, 여기 넣지. 맞춤 표시했으면 맞춤 표시 넣지. 네, 이렇게 두시면 되고. 자, 뒷판 갑니다. 자, 뒷판은 제가 이것 좀 자를게요. 자, 이대로 그냥 갈게요. 놓으시고. 자, 가장자리 먼저 자르겠습니다. 크게 자르시지 말고. 자, 얘는 여기랑 중심. 자, 밑단. 3.5cm 표시하시고. 여기 송곳질. 자, 여기 송곳질 하시고요. 안단. 치우겠습니다. 자, 여기 송곳질하는데 밑단. 자, 뒤중심입니다. 자, 핀으로 두세 개 꼽으시고. 이것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도르세요. 얘 도리지 말고. 자, 시접 2cm. 바뀌는 건 여기가 바뀔 거예요. 1cm, 1cm 사이에. 하시고요. 밑단도 2cm, 1.5cm 할게요. 1.5 한거 같네요. 자, 자릅니다. 이 안단은 너트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시고요. 뒤에도 표시해 놓으세요. 금방 안 하실 거면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소매 갑니다. 소매에 안 넣을 거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 트위드 원단은 조직이 엉성해서, 넣으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금방 못 입을 수도 있어요. 추워서. 약간 찬바람 날 때까지 이게 입을 수가 있거든요. 이 트위드 원단도 말씀드렸지만 두꺼운 것도 있고 좀 얇은 것도 있고 그래요. 제가 두꺼운 거를 한번더할 거거든요. 겨울에 좀 도톰한 거를. 물론 이거보다 가격이 좀 세요. 도톰해서. 그리고 원단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자, 식서 방향 얘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원단은 여기가 세로 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하고 맞춰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식서 방향을 다 맞추셔야 돼요, 안감도. 자, 얘도 여기에 선이 있어서 얘랑 제가 눈으로 맞췄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은 패턴에서 있는 식서 방향을 여기에다 표시를 해서 맞추셔야 돼요. 이해 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는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어차피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내릴게요. 밑단 1.5. 놔두시고 똑같이 자르세요. 약간 이렇게 됐을 거고요. 핀 뽑으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밀리네요, 재단하면서. 두시고요. 자, 이거 송곳질. 네, 이거는 밑단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여기도 하셔야겠네요. 여기, 그 다음에 소매, 여기, 그 다음에 실표뜨기 한 거, 그거 다 해놓으세요. 자, 밑단 1.5cm 그냥 자르겠습니다. 네, 두시고요. 여기는 혹시 모르니까 넣지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 없어질 것 같네요. 좀 해놓으세요. 뒤도 같이 해놓으세요. 밑단은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 일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두시고. 자, 뒷판 갑니다. 아, 큰 소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넣을게요. 여기 바이어스 제가 틀려고. 이렇게 할게요. 바르겠습니다. 가장자리 먼저 커팅하세요. 올라갈게요. 아몰. 두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뒷판 말고는 하나 놓고 하시는 게더 정확도는 좋아요. 두개 있으면 위에 게 만약에 크게 맞춰져 있으면 위에 거 기준으로 자르라질 수도 있고요. 가위를 사선으로 놓고 정확하게 잘라보세요. 두시고. 자, 밑단 송곳질. 자, 여기 송곳질. 중심 송곳질 하세요. 두 번. 여기 송곳질. 자, 이렇게 해서 두시고. 자, 밑단 1.5cm. 표시합니다. 중심 뒤집어서 여기 하시고요. 여기는 넣어주세요. 되셨죠? 네. 자, 안감은 여기가 끝입니다. 자, 심지 가겠습니다. 자, 심지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아사신이라고 줄 있는 심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쓰실 겁니다. 그거고요. 실크 심지 있으시면 실크 심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안단으로 제가 놓고 재단을 할 건데 안단에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안단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를게요. 자, 여기는 나중에 자르겠습니다. 똑같이 자르시고 여기는 2cm 크게 자르세요. 여기 고정할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르고 안단에다 절대로 붙이시면 안 되고 몸판에다 붙이셔야 됩니다. 자, 뒷판. 얘는 상관없어요. 더 크게 안 잘라도 괜찮습니다. 똑같이 잘라도 괜찮은 곳이에요. 똑같이 자를게요. 네, 얘도 여기다 붙이면 안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접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조금 아깝네요. 자, 직선으로
두 개만 자를게요. 이거 소매 밑단 붙일 겁니다. 이거는 소매 밑단도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를 벌써 망가뜨려 먹었네. 3.5cm, 자, 9cm 정도. 9cm. 이거 쓸지 모르겠네요. 하나만 더 자를게요. 9cm.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주머니. 여기 이 주머니 위에다가 붙일게 붙여야 되거든요. 자, 5cm 정도만. 자, 이거 위에 주머니도 붙이셔야 돼요. 이걸로 같이 붙일게요. 이거 작업할 거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시고요. 이게 현장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렇게 때리기도 해요. 근데 좀 시끄러워서 제가 안 하는 건데, 혼자 할 때는 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제 하나하나 해서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바이어스를 안 했네요. 이따가 뗄게요. 아, 이거부터 잡히는 것부터 할게요. 자, 주머니입니다. 고부록 닫히시고, 자, 이렇게 같이 놓고 하세요. 그래야지 늘어지는 거, 늘어나는 거 이런 거를 볼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놓고 하시지 말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자, 이렇게 하고, 자, 얘가 3.5cm가 3cm. 그러니까 이렇게 접힐 거거든요. 3cm 맞나요? 얘가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 꺾었을 때 여기 보이지 않을 정도면 돼요. 안쪽에서. 자, 이게 그러면 3cm, 4cm, 한 4.5cm 정도 붙이면 될거 같거든요. 안쪽이라 보여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네, 4.5cm 딱 맞네요. 이렇게 하고 붙일게요. 자, 눌렀다 뗐다. 이제 떼셔도 되고요. 크게 붙여진 거는 자르세요. 이때 이제 여기에 이거 자를 때 오그루친 거를 조금 자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심지가 붙여진 상태라 괜찮습니다. 자, 여기 3cm 준거 같거든요. 3. 이게 모질라지만 않으면 됩니다. 5cm 그릴게요. 여기가 지금 겉입니다. 하나만 제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꺾으세요. 심지가 같이 꺾여야 돼요, 지금.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그냥 두기도 하는데요. 지저분해서 그냥 두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가 수술이 달리잖아요. 네, 그래도 꺾어야겠네요. 비기 싫어서.
안쪽이라고 하더라도 자 2.5cm 갈게요. 꺾으세요. 얘는 수술을 먼저 달아놓고 주머니가 달려야 맞습니다. 순서는 혹시 저보다 빨리 하실 거면 자 이렇게 정확하게 꺾으세요. 틀렸네요. 0.3 정도 차이 나는데 눈으로 저는 엄청 많이 차이 나게 보이네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는 그냥 꺾어도 괜찮은데요. 얘가 약간 저는 여기 한쪽을 올려놔서 얘가 약간 틀리거든요. 이게 더 낫겠네요. 자, 여기는 괜찮고 여기에서 한 5cm 정도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홈질 하나만 할게요. 자, 여기 그래서 주머니가 이렇게 곡선이 있을 때는 홈질을 하셔야 돼요. 몰짝 안 되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쪽을 올려놓은 경우에는 몰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몰짝 안 되게. 자, 이거는 겉에서. 자, 이렇게 5cm 정도 올라와서 끝에다가, 오버록 친 끝에다가 홈질하세요. 그냥 하면 별로 이쁘진 않아요. 곡선 있는 데만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다 이렇게 하시는 게더 나을 겁니다. 0.5 정도 간격으로 너무 크게 하시지 말고 급하다고 막 또. 얘가 곡선 있는 데가 이거 홈질을 너무 넓게 하면 곡선 있는 데가 각이 져요. 그래서 너무 넓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트위드 원단은요. 심지를 붙여놓고 잘못해서 다시 띄잖아요. 안 띄어져요. 그리고 올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지 붙이실 때 조심하셔야 되세요. 안뛸수 있게. 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얘를.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네요. 자, 이거 끝스테치 할 거라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여기 먼저 꺾을게요. 여기는 실이 없는 곳이라. 자, 이렇게 해서 얘 잡아당기고,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죽이세요. 자, 잘 잡으시고, 얘도 여기 잡아당겨서 여기 꺾으세요. 여기 시접이 조금 작네요, 저는. 여기 끝은 접어서 나중에 박을 때 안으로 이렇게 접어서 박을 겁니다. 네,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거는 잘라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숱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먼저 하고 꺾어서 다르시면 돼요. 네, 빳빳하지 확인하시고 반대쪽은 제가 얘를 여기 넣을 때 이렇게 해서 넣었거든요. 이게 모양이 저는 틀려서 똑같이 여기를 올리시지 않았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올리셨으면 오른쪽 왼쪽 주머니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몰짝 안 되게 조심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반대쪽은 이렇게 해서 꺾으셔야 되고 이해되셨죠? 네. 다음 갈게요. 두개다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쪽에다 이렇게 치워 놓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잡히는 대로 할게요. 자, 두 쪽인 거는 제가 한쪽만 할게요. 자, 이거는 앞판입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두 쪽인 거는 마주놓고 하세요. 그냥 한쪽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난 게안 보여요. 그래서 늘어나지 않게 두개 똑같이 놓고. 이게 제가 맞춤법 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패턴을 다시 놓고 맞추기도 했어요. 이거는 뭐그 정도는 아닌데, 뭐 신축성이 있거나 이렇게 디테일한 걸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두 개가 너무 안 맞는다, 그럴 때. 그건 이제 상시다가 정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심지 붙이세요.
그리고 안 딴에다도 심지를 붙여도 상관없는데 저는 보통 맞춤복에서는 안 딴에다 심지 거의 안 붙여요. 99%안 붙여요. 근데 그거는 있었어요. 겉감에다 안 붙이고 안 딴에다만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비치는 원단이거나 심지가 원단보다 두꺼울 때 그럴 때는 안 딴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성복에 익숙해져 있어서 기성복은 다 붙인 예가 많아요. 심지 붙여놓으면 딱 안정감이 있거든요. 기성복은 딱 보기에 예뻐야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생각하는 것보다 딱 보기에 예뻐야 돼서. 이게 안하고 겉하고, 겉감하고 안단하고 다 심지를 붙여놓으면 여기 앞에가 뻣뻣해요. 딱 서는 느낌은 있기는 있죠. 근데 심지를 안 붙인 그런 쪽에서 보면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하시고, 뒤에도 바로 이렇게 놓고 바로 붙이세요. 이렇게 해놓고 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붙일 때는 크게 붙여진 거는 자르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심지끼리 붙으면 뛸 수가 없어요. 자르셔야 돼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심지에 보면 잘 보관을 안 해서 얘가 막 구겨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분무기로 물 뿌리시면 반듯하게 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르세요, 혹시. 둘때 너무 구겨서 놓으셨으면 그것도 있어요. 분무기로 이렇게 물 살짝 뿌려놓으시면 얘가 깨끗하게 펴져요. 그리고 혹시 저는 지금 괜찮아서 그냥 했는데요. 여기 앞에 이거 깨끗하게 맞추려면 자를 놓고 이렇게 하시거나 선을 하나 그려놓고 그 선에다가 이 라인을 맞추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휘어진 채로 한 군데 들어간 채로 그냥 붙이시면 안 돼요. 이 심지를 붙여놓으면 원단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맞추는 거는 이거 하기 전에 맞추셔야 됩니다. 원단이라서 되긴 됩니다. 얘도 되긴 돼요. 되긴 되지만 심지가 붙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맞추는 거랑 심지가 붙여진 상태에서 맞추는 거랑 틀리단 얘기입니다. 하시고요. 조금 식히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큰거 자르시고. 자, 이제 제가 하나만 갑니다. 하나는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보세요. 예쁘죠? 네.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주머니 있는 포인트는 심지 붙이면 좋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있어요. 자, 여기가 없어서 제가 여기를 조금 붙일게요. 이거는 조각으로 붙이시면 되니까 조그맣게 한 3cm 다 붙이시는 않아도 됩니다. 여기만 입고 있는 데만 이렇게 붙이세요. 잘못 붙였나 보네요. 떨어졌네요. 여기랑 이것도 지금 그 안감이 있어서 이 작업이 가능하죠. 안감이 없을 때는 이렇게 붙이면 비기 싫거든요. 제가 아까 잘못했나 보네요. 이게 보여서 미워요. 그래서 안감이 없을 때는 또 이거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심지에는 붙이시고 나서 잘 붙었는지 확인을 꼭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 그냥 1cm를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시접 자르실 때 정확하게 자르시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래요. 안 그러면 맞춤복 할 때는 선 그린 거를 다 실표뜨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을 자로 맞춰서 그렸거든요. 근데 지금 얘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안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면 현장에서는 이걸로 칼도 되고. 네,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교수님들 기절해요. 근데 현장에서는 다 이렇게 했었답니다. 저도 일하다 보면 칼 찾아지고 이런 거 못해요. 바빠서. 아마 현장에서 맞춤복에서 하신 분들은 아마 요거 하는 행동 하나만 봐도 아, 저 사람 현장에서 일했었구나. 이게 딱 답이 나와요. 다 똑같거든요. 일하는 게.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1cm. 여기도 찍찍 그리시지 마시고 0.5 이상 그리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찍찍 그리는 거 곡선. 정확도 제로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 여민분 2cm 있어서 여기는 일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 식사 테이프 붙이세요. 자, 초크는 되도록이면 제일 얇게 갈아서 쓰시고요. 초크가 그려졌을 때는 이 선의 안쪽. 아, 잠깐만요. 여기지. 이거는 바깥쪽을 붙여야겠네요. 제가 여기다 자를 놓고 했기 때문에 바깥쪽에 이렇게 한번 뜯어서는 붙거든요. 근데 두 번은 안 붙더라고요. 이 패턴을 이거 할 때 작업할 때 자를 어떻게 놨느냐에 따라서 안쪽에 붙여야 될 때도 있고 바깥쪽에 붙여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앞에. 자, 여기는 곡선이라서. 자,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는 바이어스 테이프에다가 0.5 식서방향 테이프 붙여놓은 거 있거든요. 그게 기성복에서 쓰는 것 같아요.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다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단추 안 하실 분들은 또 작업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시면 되세요. 자, 하나는 제가 혼자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이건 뒷판입니다. 아, 뒷판은 이거를 시접을 줘야 됐을 뻔했네요. 그냥 붙일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골선이 아니라서 반 잘라서 그냥 붙일게요. 여러분들은 시접 주세요. 이거. 자, 안것 구별 잘 하시고 제가 조금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박혀서. 자, 처음에는 눌렀다 뗐다. 밀면 안 됩니다. 다 붙인 상태에선 밀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비추예요. 다 눌렀다 뗐다 하세요. 1cm입니다. 이게 봉제를 할 때는 겉으로 위로 올라오는 게 무조건 앞판이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 뒷판이 위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앞판을 위로 놓고 봉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접이 없어도 앞판은 어깨랑 옆선이랑 시접이 있어야 됩니다. 소매는 소매에 있어야 돼요. 소매는 암홀하고 그 다음에 한쪽 옆 라인만 시접 그려 놓으시면 되시고 그렇게 됩니다. 자, 얘는 이렇게 해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여기 네, 식서 테이프 붙이셔야 되네요. 1cm. 예, 제가 대충 할 수 없는 게 초보이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예, 그냥 보시고, 제거 보시고, 그렇게 하는 줄 알까봐 그게 항상 저는 조금 겁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꺼운 거는 그 바이어스 테이프에 식서 방향, 식서 테이프 붙여놓은 걸로 쓰셔도 괜찮아요. 저가위가 끝이 안 들어서 제가 쓰기는 저게 좋은데 이 가위는 내 손에 익어야지 일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잠자리표 잠깐만요. 네, 이건 잠자리표인데 이거는 아니에요. 잠자리표가 쇠가 좋기는 해요. 좀 비싸서 그렇지. 자, 이렇게 두시고, 그다음에 자, 안단은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두개 다. 네, 이렇게 해서 심지 붙이고 싶으시면 붙이셔도 상관없으시고, 자, 소매. 이것도 밑단까지 제가 다 오버로 켜서 가지고 왔고요. 소매 밑단. 이것도 소매 밑단에 지금 그 소매가 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감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다 고정을 해야 돼요. 밑단을 내려오지 않게 세발뜨기. 그래서 그거를 몸판에다가 뜨면 여기가 겉감이 오글오글 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감이 있을 때에는 심지를 더 밑단이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심지가 더 위로 올라오게 떠요. 거기에 심지에다가 그거를 고정을 거기에다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완성도가 좀 있죠. 아무래도. 양쪽 다 붙이세요. 이렇게 놓으시고 뒤에 이거랑 같이 놓고 고요. 자, 떼세요. 자, 밑단 시접 3.5cm였습니다. 그려서 꺾으시면 되세요. 3.5. 잘 표시가 안 나네요. 이렇게 꺾으시고. 이걸 놓고. 오버록만 쳤는데도 똑같이 잘랐는데도 이렇게 틀려져 이렇게 올이 틀어져서 그래요. 트위드 원단은 올이 엉성해서 잘 틀어져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그냥 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심지 큰 거는 잘라내세요.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작은 소매. 조금 위로 올릴게요. 너무 좀 좁아서.
해가지고 이 밑단까지 붙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 심지 이 밑단 붙이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밑단을 여기에다 고정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밑단을 꺾을게요. 자, 여기 밑단 표시가 있어서 얘를 보고 먼저 꺾을게요. 자, 소매 같은 경우는 작은 소매가 위로 올라오게 박아요. 그래서 여기에 시접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에다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여기에서 학원에서 할 때도 이게 시접을 다 제가 그리고 하게 하거든요. 그냥 박으면 대충 박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는 1.5였어요. 그래서 1.5.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그려놓고 하세요. 이렇게. 자, 여기는 1cm인데요. 여기 실표뜨기 해놓은 거 있어요. 이거 표시 여기다 해놓으시고.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소매에다 하시면 돼요. 저 몸판에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얘가 위로 올라올 거라서 소매에다만 필요한 데만 하세요. 그냥 무조건 다 하시지 말고. 시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만 큰 소매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찍찍 그리시지 말고 점을 찍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작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위에 주머니입니다. 네, 심지 떼어놓은 게좀 없어졌네요. 얘도 꺾어서 안 보이면 좋습니다. 오버록 다 치시고. 자, 4cm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얘도 곡선이기 때문에 손질 하셔야 되고. 얘도 약간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제가 맞거든요. 이게 흰색이 잘안 돼서 이거를 조금만 할게요. 양쪽 끝에만. 자, 꺾겠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은 얘를 놓으시고 겉하고 마주놓고 뒤집어서 얘랑 똑같이 꺾으시면 될 겁니다. 꺾이는 부분에 심지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붙이는 이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 하나만 할게요. 자, 이렇게고요. 자, 요 정도만 꼼지. 자, 그큰 거랑 똑같아요. 0.5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직선 있는 데는 크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얼마,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길이가. 예전에 학부 다닐 때,
남성부 가르치시던 분이 삼성 디자인 쪽에 계시는 분이 강의를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그 홈즈를 그 가붕을 하시는데 놀림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엄청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럼 이 사람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패턴 그릴 때 와서 이렇게 보시더니 자네도 현장에 있었나 보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그랬더니 이렇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바느질하는 거 하나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현장 출신인지 그냥 배웠는지. 그래서 거짓말 절대로 못 시켜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이거 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현장 사람이었는지 그냥 배운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그냥 뭐그옷 만들기 뭐한 20년, 30년 했어. 그래도 현장 사람들이 하는 손짓하고 틀려요. 현장 사람들이 보는 거는. 특유의 그게 있거든요. 현장에서 배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꺾어 놓으시고, 얘도 여기 수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 같이, 이렇게 똑같이 꺾어 놓으시고요. 이거 제가 수술을 아직 안 했어요. 자, 원단지 가지고 올게요. 자, 제가 수술을 안 했거든요. 앞에 디테일 붙이는 걸안 했어요. 이거는, 길이는, 앞 단하고 뒷목 넘어가는 것까지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길이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가 안 나오시면 뒤 중심에서 이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어서 하시고요. 이거를 제가 뜯어 보니까 뜯기는 괜찮거든요. 이거를 제가 자르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단추구멍 이 가운데에 남는 거는 1.5cm 정도 남으면 되고요. 만약에 단추구멍을 안 하실 분들은 1만 남아도 돼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1cm, 1cm에서 3cm만 자르시면 되고, 저는 1.5, 그 다음에 2cm 더해서 3.5cm를 자를게요. 그래서 길이 남는 거는 길이 여기 이거 폭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3.5cm 이상은 별로 이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3cm. 네, 일단 제가 3cm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넓으면 그렇게 이쁠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잠시만요. 근데 샘플도 적어도 3.5는 될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일단 3.5를 자를게요. 그래서 풀고 나서 넓으면 자르면 되거든요. 3.5cm. 3에서 3.5, 요 정도만 하세요. 너무 넓게는 하지 마시고. 3.5cm 해도 단추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양쪽으로 풀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를게요. 정확하게 자르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가운데. 저도 뒤 중심에서 한번 이어야 될것 같거든요. 안 입고 하려면 원단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입고 하면 좋기는 한데. 자, 이렇게 해서 3.5cm. 바이어스로 자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글쎄요, 이거 틈는 거를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그냥 뜯으셔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양쪽으로. 이게 1cm 정도 뜯어지게, 이렇게 하시면 얘가 자를 필요도 없고, 이렇게 뜯어서 1cm 정도 해놓으세요. 단추하실 분들은 너무 많이 뜯으면 여기 가운데다 단추 구멍 할 거거든요. 너무 많이 뜯으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양쪽 다 이렇게 너덜너덜 돼 있으면 됩니다. 이게 세로나 가로일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뽑거든요. 근데 뽑을 필요는 없네요. 이게 더난것 같기도 해요. 일하기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1.5cm 남겨놨거든요. 저는 단축구멍을 할 거라서 이렇게 해서 풀어놓으세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양쪽으로 이렇게 박을 거예요. 그냥 두면 다 풀어져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머니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게 그 정도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해서 뜯어 놓으시면 돼요.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세요. 봉제할 때 봉제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봉제할 때 뵐게요.